자, 복소수라는 거는 왜 태어났느냐라는 얘기인데, 뭐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얘들아, x를 자, x를 제곱을 해서 1이 되는 x 값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당연히 오 선생님 x는 풀마 1입니다라고 답할 수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x를 제곱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x 값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제곱이라는 게 뭐야, 얘들아? x를 몇번 곱하는 거니? 두번 곱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게 바로 x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x가 양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니? 양수가 돼야 되겠지. x가 만약에 0이라면 0 곱하기 0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돼? 0이 될 것이고. 맞습니까? 음수라면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치? 자, 이러한 사고는 우리가 왜 생겨났냐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x를 어느 범위에서만 생각을 했냐? 실수라는 범위에서만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야. 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루트를 배우면서 실수까지 우리가 확장을 시켜 나갔잖아. 그치? 그런데 그 실수라는 거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영역에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 어떤 영역이냐? 양수라는 영역, 플러스 값, 또는 0이라는 값, 또는 마이너스 값이라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영역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제곱을 하면은 무조건 양수가 되든지 또는 0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게 실수였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제곱해서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x값의 존재를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야. 알겠어? 이게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이제 x제곱 이퀄 1이라는 거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죠?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2차이기 때문에 이거의 근이 몇 개냐? 두 개가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 그러면 x제곱 이퀄 마이너스 1도 얘도 뭡니까? 2차 방정식이 맞아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면은 얘도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되냐?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그런데 얘를 우리가 아무리 근을 내보려고 하지만 근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왜 근이 안 나올까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실수 범위에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아 얘네도 우리가 뭐 하자? 근을 만들어주자 그 얘기야. 근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얘가 근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x 값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뭐 해야 돼?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봅니다.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새로운 수. 얘를 갖다가 우리는 i라고 할 것이고, i의 제곱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다는 거지. 그냥 이거는, 왜 i입니까? 그거 특별히 의미 없어. 그냥 얘를 책이라고 하는 거, 얘를 그냥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얘를 만든 사람이 뭐 하는 거니? 그냥 이름 붙인 거야, 그냥. 그쵸? 그거하고 똑같아. 처음에 이거에 어떤 뭔가 필요성을 느낀 어떤 사람이 있었겠지. 그 사람이 그냥, 그냥 아예 하자. 뭐 이런 뜻이야. 근데 사실,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있기는 하죠. 이렇게. 아이의 허수의 뜻은 영어, 뭐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뭐 가상의 수, 그러니까 거짓말 수. 이런 뜻이야. 왜? 실제 수에서는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온 수가 있다라고 그냥 가정해보자. 그 뜻이야. 그리고 걔를 갖다가 i라고 하고 i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는 뭐 하자? 약속하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i는 우리가 뭐라고 사용할 거냐면 이렇게 루트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가 있었니 없었니? 없었어. 그지? 근데 이제 우리는 루트 안에도 음수를 집어넣을 수 있는 왜? i라는 새로운 수가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루트 안에도 음수가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뭐가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 이 뜻이야. 실수가 아니고 얘는 무슨 수다? 거짓말 수, 허수라고 우리는 뭐 하겠다? 부르겠다. 그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간단한 몇개 우리가 한번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만약에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으면 우리는 얘는 어떻게 볼수 있냐? 자, 마이너스 1 곱하기 4라고 볼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갖다가 뭐라고 보자는 얘기야? 얘를 갖다가 i라고 보자는 얘기지. 여기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그치? 얘는 무조건 그냥 i라고 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모양을 띄면은 i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루트 4는 뭘로 나올 수가 있죠? 얘는 2가 될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2 곱하기 i니까, 아,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하자? 2i라고 하자. 이렇게 계산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이러한 상황으로 계산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갈게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겠네. 자, 루트 안에 너희들 눈에 마이너스가 보여. 제곱이 없는데. 알겠어? 그러면 이 마이너스를 지워주고, 그냥 뒤에다가 뭐 하면 되겠어? 이렇게 i 붙여주면 됩니다. 편의상. 그러면 당연히 루트 4는 2니까 2, i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복소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두 실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 i 꼴, 꼴이라는 거는 이제 모양이라는 말이죠. 자, 이러한 모양을 나타내는 수를 우리는 복소수라고 하겠다라는 얘기고, A를 갖다가 실수 부분, B를 갖다가 허수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거는 그냥 약속이야, 약속. 우리가 처음 만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복소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고, I가 없는 얘는 실수 부분이라고 하고, I의 뭐 개수에 해당하는 어쨌든 얘를 갖다가 허수 부분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고? 실수 부분. 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자꾸 대답하세요. 자, 이 3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고? 허수 부분. 잘 기억합시다. 여기서 허수 부분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3이 허수 부분이지. 3, i가 허수 부분이 아니에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뭐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보기 1번 문제 간단간단하게 빨리빨리 풀고 넘어갑시다. 자, 이러한 수가 있다는 얘기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한번 구해봐라. 실수 부분은 뭐죠? 4. 허수 부분은 뭡니까? 그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i 아니야. i의 개수분에 바로 된다. 자, 실수 부분은 뭐가 됩니까? 0. 그쵸? i하고 엮이지 않은 것이 없을 때는 당연히 0이야, 항상. 예를 들면, 3i라는 거는 얘는 0 더하기 3i라는 말이 되겠지. 그런데 수학에서는 뭐라고 얘들아? 의미가 없는 거를 굳이 써서 나타내려고 하지 않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0이 없어도 굳이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실수 부분은 0이야. 허수 부분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쵸? 자, 얘는 실수 부분이 뭡니까? 10. 허수 부분은 뭐야? 0.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어? 오케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있는 것도 복소수고요.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만 이렇게 있는 것도 우리는 복소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실수 부분만 있는 거, 우린 지금까지 얘를 실수라고 불렀잖아. 그래, 안 그래? 얘도 어디에 들어간다? 복소수에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간단히 이해될 겁니다. 선생님은 시간적인 제한상, 이렇게 얘들아 봐봐. 이렇게, 그 녹색 부분 책 보세요. 88쪽, 89쪽 이렇게 쭉 있잖아. 그치? 문제 나오기 전에. 선생님은 그 부분을 꼼꼼하게 다 읽으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중요한 거 위주로 일단 설명을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문제 풀기 전에 이 부분을 뭐 해봐야 돼? 꼭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도 혹시 이해가 안 가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지문생께 질문을 해서 선생님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고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복소수라는 거는 이제 뭐냐라는 건데 실수하고 허수가 합쳐져서 우리는 복소수가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복습 차원에서 자, 실수는 뭐하고 뭐가 있죠?
유하고 뭐가 있습니까? 무가 있었죠. 그쵸? 유는 뭐가 있죠?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었지. 일반적으로 얘는 뭐였어, 얘들아? 분수를 말하는 거지. 그치? 정수는 다시 뭐가 있습니까? 자연수가 있고요, 0이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음의 정수가 이렇게 있었지. 다 아는 내용이죠. 혹시 뭔가 내가 까먹거나 그랬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굳이 해주는 이유는 필요하니까 해주는 거니까 선생님이 해준 것 중에서 혹시 중학교 내용 중에서 내가 잠시 까먹었거나 모르는 내용 있으면 반드시 영상 다시 보면서 필기하시고 꼭 숙지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실수는 내가 이제 뭐다 배운 거니까 중3 때 알고 그럼 허수라는 건 어떤 것들이 있냐 보니까 허수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네요. 어떻게? 순허수라는 게 있고 얘들아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어. 순허수라는 거는 뭐냐면 이름에서도 벌써 뉘앙스가 풍기지. 순허수, 순수한 허수. 즉 복수수는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 있는데 허수 실수 부분이 0일 때 우리는 순허수라고 한다는 얘기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거. 그렇지 않은 거. 즉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실수 부분도 0이 아니고 허수 부분도 0이 아닐 때라고 보시면 되겠네. 알겠니? 그래서 복수수는 우리가 세 가지로 조금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 더하기 BI라고 했을 때. 알겠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A는 0이 아니고, B는, 물론 뭐 A 0이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A는 상관없고, B가 0일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니? 그냥 실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알겠지? A는 0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B가 0일 때 우리는 실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A는 0이고, B는 0이 아닐 때. 알겠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얘들아? 순? 허수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가?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냥 허수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지.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면 되겠어? 구분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다 있네요. 예를 들어서 실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이해되실 거고, 순허수는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다. 순허수가 아닌 허수.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실수 부분도 0이 아니고, 허수 부분도 0이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것도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보세요. 키포인트라고 써 있으니까 좀 한번 봅시다. 눈여겨서.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수수를 우리가 보통 Z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얘도 그냥 하나의 약속이야. 알겠지? 복수수를 Z라고 하고 Z를 A 더하기 BI라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이것도 그냥 하나의 어떤 그냥 관용 억구처럼 그냥 약속이야. 알겠지? 복수수는 우리가 Z라고 하고 Z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일단은 A 더하기 BI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얘가 실수라면 누구라면? 실수라면 이 얘기지. 실수라는 거는 당연히 B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고 Z는 바로 뭐라고 되는 거야? A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만약에 얘가 순허수라면 순허수는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되는 걸 우리는 순허수라고 합니다. 자, 얘는 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얘들아 마이너스 2i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얘는 순허수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제곱을 한번 해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자, 일단은 이쪽 부분 제곱하면 뭐가 되죠? 4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제곱하면은 i 뭐가 되는 거니? 제곱이 되지? 자, 우리는 이렇게 i 제곱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아까 약속을 했냐면, 마이너스 1로 약속을 했어. 뭘 약속했다고? 마이너스 1로. 뺑 앞에서 했어요. 자, 한번 갔다 와볼까요? 자, 여기. i 제곱은 뭐라고 했더라? 마이너스 1. 약속한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어딨니? 여기서.
이렇게 순허수는 제곱을 하게 되면 허수 부분은 무조건 양수가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i 제곱이 생기면서 얘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4가 된다고 알 수가 있겠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순허수라는 거는 어떤 또 특징이 있냐? 제곱을 하면은 무조건 뭐가 된다? 음의 실수가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됐어요? 응.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얘들아. 제곱해서 음의 실수일 때라고 만약에 멘트가 나오면, 제곱해서 음의 실수라는 멘트는 어떤 멘트하고 똑같은 말이야? 나는 순허수라는 말이야 라고 똑같은 말이야. 우리가 수학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순허수가 제일 알아듣기 쉬운 말인데, 순허수라고 나에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지만 순허수라고 직접 얘기 안할 수가 있어. 그러면 순허수의 성질이나 특징을 얘기해 주는 거야.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다. 자, z는 복수호수인데, 얘는 복수호수인데 z를 제곱하면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z라는 거는 결국 무슨 말이야? 아, 너는 순허수라는 말이구나 라는 걸 내가 뭐 해야 돼? 알아야 된다고. 그럼 우린 z를 갖다가 바로 뭐라고? 그냥 bi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쓰는 거는 어떤 입장으로 보시면 되냐? 원래 z라는 거는 a 플러스 bi라고 쓰기 때문에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두 개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런데 미지수가 두 개라는 거는 쌤이 계속 강조했었죠. 우리한테 미지수 두개 의미라는 거는 뭐라고 얘들아? 식을 몇개 만들어야 된다고? 두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여기에서 z 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식 하나를 해결한 거야. 왜? z 제곱이 0보다 작으면 그 z는 순허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z 자체를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아니고 A는 0인,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지. 그럼 미지수가 하나로 바뀌는 거니까 식몇 개? 하나만 있으면 내가 이 Z값을 뭐할수 있어?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 스토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에, 자, 복수수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z 제곱이 실수라면 이 얘기거든. 얘들아, z 제곱이 실수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잘 봐봐. a 더하기 bi를 우리가 일단은 복수수라고 하는데 이거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 앞에 거 제곱하니까 뭐가 돼요? a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제곱할 때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고 곱하기에 두배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자, 앞에 거 제곱하면 뭐야? a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뭐야? b 제곱 i 제곱이지. 근데 i 제곱은 우리가 무조건 뭘로 보자고? 마이너스 1로 보자고, 곱하는 걸로.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두개 곱하면 뭐가 되는 거니? abi가 되겠지. abi인데 곱하기 두 배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z 제곱이 얘가 뭐라는 얘기야? 얘가 실수란 말이야. 자, 얘가 실수라는 말은 어떤 의미니? 누가? 여기 있는 AB가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0이 된다는 얘기는 A가 뭐거나 A가 0이거나 또는 B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기 때문에 z는 뭐라고 돼 있냐? z 제곱이 실수라고 한다면 z는 뭐거나 실수거나 또는 뭐란 얘기야? 순허수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보다 2번이 더. 자, 복수수의 사칙연산. 얘들아, 사칙연산이라는 게 뭐지?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네 가지 칙, 규칙. 오케이? 연산. 그게 사칙연산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더하기 빼기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더하기 빼기는 특별한 게 있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뭘 배웠어? 실수는 실수끼리만 뭐하다? 계산이 가능하다. 허수는
허수끼리만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a 플러스 bi하고 c 플러스 di가 이렇게 더하다 빼라고 하면 당연히 실수는 실수끼리 이렇게 하고 허수는 허수끼리 이렇게 하면 끝나겠지. 뭐 빼기는 얘들아 이제 앞으로 이런 생각하자. 빼기는 얘들아 더하기하고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 빼기는 결국에는 뭐니? 음수를 더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맞아요? 3 빼기 2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더하면 되지. 그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더하기 빼기를 갖다가, 더하기 빼기가 두 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빼기 하나 무시해버리는 거야. 그럼 내 인생에 뭐밖에 없어? 더하기밖에 없어. 알겠지? 같은 방법으로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뭐야? 나누기는 뭐야? 역수를 곱해버리면은 나누기 계산이 의미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치? 그래서, 쌤이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니고요. 빼기는, 음수를 더한다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나누기는 뭐야? 역수를 곱하면 된다. 그럼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는 뭐가 없다? 빼기와 나누기는 내 인생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무언가가 있고 이렇게 빼기가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 알겠지? 그러면 이 빼기의 의미는 뭐냐? 여기에는 여러 개의 항들의 부호를 바꿔서 예하고 더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가능하겠어요? 자, 빼기는 얘들아 뭐라고? 빼기는 뭐라고? 뒤에 있는 항의 부호를 바꿔서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쌤은 계속 이렇게 말할 거야. 빼기는 없어, 우리 인생에. 자, 이거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 여러분들 해보시고, 자, 곱하기하고 나눠서 봅시다. 곱하기는 뭐냐면, 여기 볼게요. 자, a 더하기 bi라는 복수수가 있고요. 자, c 플러스 di라는 복수수가 있습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얘도 무언가 이제 이렇게 무슨 파트? 실수 파트가 있을 것이고, 무언가 이렇게 허수 파트가 이렇게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실수 파트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앞에 것끼리 곱하는 거, 뒤에 것끼리 곱하는 것이 바로 실수 파트야. 다시 보자. 앞에 것끼리 곱하는 거, 뒤에 끼리 곱하는 게 바로 뭐라고? 실수 파트라고. 알겠니? 앞에 것끼리 곱하면 뭐가 되겠어? AC가 되겠죠. AC. 그쵸? 뒤에 것끼리 곱하면은 BD인데 I 제곱은 마이너스로 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BD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허수 파트는 뭐냐면은 가운데 이렇게 이게 허수 파트야. 알겠지? 그래서 안에 거가 BC, 바깥에 거가 뭐야? AD가 되겠지. 그래서 AD 플러스 BC가 바로 뭐냐? 허수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나눔쌤, 쌤이 이따 문제 풀면서 해줄게요. 자, 봅시다, 여기. 바로 갑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막식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암산 좋아합니다. I love 암산. 알겠어요? 자, 실수 파트부터 해볼게요. 앞에 것끼리 곱하면 얼마야? 2. 뒤에 것끼리 곱하면 얼마야? I는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마이너스 3. 오케이? 마이너스 3이지. 근데 i 제곱 때문에 뭘로 바뀌는 거야? 플러스 3으로 바뀌겠지, 그치? 그러면 2 더하기 3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5 이렇게 되겠죠. 그쵸? i는 신경 쓰지 마세요. 개수만 신경 쓰세요. 얘는 마이너스 1개지? 마이너스 1개, 얘는 몇 개? 플러스 6개지. 뭐가 되겠어? 5i 이렇게 하면 되겠네.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앞에 거 곱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이렇게 뒤에 곱하고 이따위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야? 초등학생이 만약에 이걸 배운다면 이 정도로 하면 돼요. 초등학생들은. 우리는 고등학생인데 이걸 배우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이거 봅시다. 자, 제곱이래. 앞에 것끼리 곱하면 얼마야? 앞에 거 제곱 4, 뒤에 거 제곱은 9인데 이제 i 제곱 때문에 마이너스 9. 그래 안 그래? 그럼 4 빼기 9니까 뭐야? 이렇게 암산 되죠? 좀 어렵습니까? 쌤이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곱하기 몇 배? 2배.
곱하기 몇 배? 두 배. 그러면 2, 3은 6. 6이 12. 이렇게. 되냐, 안 되냐? 되죠? 자, 얘 봅시다. 자, 얘는 딱 보니까 뭡니까? 합차. 뭐라고요? 합차. 그래, 안 그래? 합차는 얘들아 뭐라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합차입니까? 선생님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합차면 뭐 하면 된다고?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하고, 이게 합차라고. 알겠니? 앞에 것끼리 곱하면 얼마예요? 5. 뒤에 것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 4i 제곱인데 플러스 4로 바뀌겠지? 뭐가 되겠어? 9. 끝. 이렇게. 됐죠? 잘 보세요. 자, 이제 분수꼴인데 이것도,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선생님이 한번 풀이해 줄 것이고, 선생님이 니네한테 요구하는 스타일을 선생님이 한번 제시할게요. 선생님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싹 건너뛰고 이렇게 오는 걸 선생님은 원해요. 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괜찮잖아, 그치? 이만큼 뭐, 이렇게 뭐 귀찮잖아, 그치? 자, 일단은 얘 어떻게 하냐? 일단은 선생님 이걸로 먼저 설명할게요. 자, 얘입니다, 얘. 얘를 먼저 뭐 해줘? 유리화 시켜줘야 돼. 알겠니? 유리화 시켜주기 위해서. 아니, 실수화 시켜주기 위해서 뭐를 곱하는 거야? 이거에 켤레를 곱해주는 거야. 알겠니? 왜? 켤레를 곱해줘야만이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하면서 허수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2i면 1 플러스 2i를 위아래 곱해주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면 앞에 것끼리 곱하면 얼마? 1. 뒤에 것끼리 곱하면 얼마? 플러스 4. 그래서 뭐가 된 거야? 5가 이렇게 된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위에는 앞에 것끼리 곱하면 얼마? 2. 뒤에 것끼리 곱하면 얼마? 6인데 마이너스 6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3개. 이렇게 하면 몇 개? 4개. 그래서 몇 아이? 7아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죠? 네, 그럼 우리는 바로 한번 해봅시다. 자, 잘 보세요. 분모는 뭐냐? 분모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알겠지? 원래 합차라는 거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지는데, i 제곱 덕분에 이렇게 바뀌는 거지. 원래 꼭 해? 됐어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니? 1. 뒤에 거 제곱하면 4. 두개 더하니까 얼마? 5. 자, 5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실수 파트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해줄 때는 얘들아, 분자를 해줄 때는 얘하고 누구하고 곱해? 얘하고 곱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곱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게 실수야. 뭐라고? 이렇게, 이렇게가 실수, 오케이? 그럼 이렇게 얼마니? 2. 이렇게 얼마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됐어요? 그 다음에 X자가 허수, X 3, 4. 얼마? 7. 끝났어요, 이렇게. 오케이?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거. 자, 앞에 거 제곱 얼마? 4. 뒤에 거 제곱? 1. 그러면 5분의. 이렇게 바꿔주라고, 항상. 분모 이거 바꿔주라고. 이렇게 하면 얼마? 2. 이렇게 하면 얼마? 마이너스 2. 그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겠지. 됐어?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얼마? 4. 이렇게 곱하면은 1. 뭐가 되겠어? 5i. 약분하니까 뭐? 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여기까지 뭐 해? 이렇게 하고 끝나면 되지. 괜찮아요? 연습하세요. 자, 그 다음. 켤러복셀수의 합과 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아주 뭐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켤레복셀수의 합과 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얘기잖아, 얘들아. 자, z를 i a 플러스 bi라고 하면 켤레복셀수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얘들아? a 마이너스 bi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러면 z하고 z 바를 한번 뭐 해보란 얘기야? 더해보란 얘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더하란 얘기는 A는 당연히 부호가 같으니까 얘는 두 배가 될 것이고 얘는 부호가 반대고 절대값이 똑같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지. 됐어요?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된다? EA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 자, 그래서 Z 더하기 Z 반은 이렇게 없어지고 AA, EA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그 다음에 Z하고 Z 바코, 즉 복수수와 켤레 복수수의 곱도 마찬가지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는 얘기지. 어떤 실수가 되냐? 앞에 것끼리 곱한 게 A제곱. 뒤에 것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b제곱인데 i제곱 덕분에 부호를 바꿔버리니까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어? 그래서 자 z 더하기 z 반은 2a다라는 거, z 곱하기 z 반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 이거는 조금 우리가 뭐 해야 돼? 알아놓으셔야 되겠다. 알겠지? 그러면 주의다, 주의. 뭔 소리냐면 z 빼기 z 반은 z 빼기 z 반 봅시다. 자, Z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밑줄 긋고 얘들아, 이렇게 별표 쳐놔, 이렇게. 이렇게, 별표. 자, Z가 A 플러스 BI면 Z반은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Z 빼기 Z반은, 쌤이 얘기했지만, 빼기라는 거는 뒤에 거의 부호를 바꿔서 뭐 하라는 얘기야? 더하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뒤에 거에 부호를 바꾸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더하면 없어지고 얘네가 두 배니까는 2b야 이렇게 되겠지. 됐니 안 됐니? 아 그러면 아 z 빼기 z 반은 2bi니까 순허수겠군요 선생님. 이렇게 뭐할 수가 있다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오해에서 여러분들이 비롯된 거냐? 자 우리는 z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z는 얘들아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어떤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실수도 Z고요. 오케이? 오케이? 또 뭐도? 순허수도 Z고요. 그치?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허수도 뭐라고? Z라고.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자 실수인 상황에서 Z 빼기 Z 바 얼마죠? 빵이죠, 빵, 빵. 그래, 안 그래? 잘 이해 안 돼요? 이해 돼요?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빨리 얘기를 해줘요. 뭐 추가 설명하든지 말든지 하지. 돼, 안 돼? 돼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순허수는, 순허수일 때는 뭐가 되겠어? Z 빼기 Z만은 뭐가 되겠어? 순허수가 되겠지. 그치? 얘는 EZ가 되는 거야. 그래서, 허수일 때는, 이때는 뭐가 되겠어? Z 빼기 Z반은 뭐가 되겠어? 이때는 뭐가 되겠어? 허수가 됩니까? 순허수가 됩니까? 이때 순허수가 되는 거지. A 플러스 BI고, A 마이너스 BI인데, 빼기 더하기로 바꾸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없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EBI만 남겠지. 그치? 결론적으로, 순허수나 허수일 때는 EBI가 됩니다. 이렇게. 알겠니? 그런데 Z가 실수일 때는 Z 빼기 Z 반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0. 알겠어? 그래서 Z 빼기 Z 반은 순허수다라고 말하면 얘는 참 거짓. 거짓이라는 거야. 알겠니? 왜? Z가 실수일 때는 뭐 하는 거니? 거짓말이잖아. 그러니까 Z는 뭐 실수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온 상황에서 이거는 순허수다라고 하면 참이 되겠지, 그때는. 그런데 Z가 실수가 아니다라는 말이 없이, 이말 없이 그냥 Z 빼기 Z반은 순허수다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거짓이라고, 거짓. 이런 게 이제 얘들아 어디 문제에 나오는 거야?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 그래서 기역, 니은, 티귿 이렇게 문제. 막 수학의 사회처럼 이렇게 나오는 문제. 이런 거 짜증나죠. 정확히 모르면 이런 거는 다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들이 좀 나오는 거니? 낚일 만한 선택지들이 나와. 한두 개가. 좀 쉽게 몇개 내다가 한두 개는 낚일 만한 선택지가 나온다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낚인다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정확히 알면은 낚일 일이 없어. 정확히 뭐 하니까? 모르니까 낚이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Z100이 Z반은 무조건 순호수다라는 거는 잘못된 얘기다. 그래서 Z100이 Z반은 순호수가 아닐 수 있다. 즉 실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 알겠지? 그럴 때는 Z100이 Z반은 0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꼭 아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기 4번 문제 갈게요. 자, 복소수 Z와 Z바에 대해서 다음 중 항상 실수인 거 고르라 그랬네.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일단은 Z를 우리가 A 플러스 BI라고 놓으시고 얘를 갖다가 A 마이너스 BI라고 놓으세요. 알겠죠? 그러면 두 개를 더했어. 그러면 당연히 얘는 무조건 없어지지.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는 얘기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실수는 아니야. 순호수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0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 순호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는 얘는 뭐가 된다? 기억 얘까지 하면 얘는 2a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돼서 얘도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복소수 연산에 대한 뭐 기본 성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뭐 별거 없고요. 켤레 복소수의 성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뭐냐면 얘들아, 복소수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Z1이라는 복소수가 있고 Z2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뭔 소리냐면은 Z1하고 Z2를 더한 다음에 발을 씌우는 거나 각각의 발을 씌워서 더한 걸 똑같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볼게. 2 더하기 자 3i야. Z1이. 자 Z2는 뭐, 1 빼기 2i라고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z1 반은 뭘까? 빨리빨리. 2 마이너스 3i가 되겠지. z2 반은 뭐가 될까? 1 플러스 2i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좌변은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z1하고 z2를 더한 다음에, 이거를 더한 다음에 발을 씌운 거야. 알겠어? 그럼 두 개. 자, Z1하고 Z2를 더하면 얼마죠? 3 마이너스 i가 되겠지. 얘는 3 마이너스 i야. 발을 씌우면 이렇게 바뀌겠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는 3 플러스 i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Z1에 발을 먼저 씌우는 거야. 발을 먼저 씌운다는 거는 얘가 되겠지. 그치? Z2도 발을 씌우면 얘가 되겠죠. 그러고 이거는 바로 뭐야? 얘네 둘이를 더한 거니까 두개 더하면 3.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네, 자, 플러스 2i하고 마이너스 3i니까 두개 더하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i가 되겠지.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되는 거네, 이렇게. 그쵸? 3 플러스 i잖아, 이렇게. 그치? 그런데, 이렇게 바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두 개를 더하시면 2하고 1이니까 3이 될 것이고 마 3하고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얘기야. 이거 이렇게 구한다는 거는 뭐냐면 Z1과 Z1과 Z2를 더한 다음에 발을 나중에 씌운 거지. 더하기를 먼저 하고 발을 나중에 씌우는 거나 발을 먼저 씌우고 더하는 거나 순서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야. 별 내용 아니에요. 빼기도 마찬가지야. 뺀 다음에 발을 씌우는 거나, 발을 씌운 다음에 빼는 거나 똑같다. 곱한 다음에 발을 씌우는 거나, 발을 씌운 다음에 곱하는 거나 똑같다. 이 뜻이야.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바의 반은, 봐봐. 바로 뭐다? 원래 자기 자신이다. 알겠지? 자,
자, 3 플러스 2i면 z판은 뭐가 되겠어? 3 마이너스 2i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여기다가 한번더 씌운다는 얘기는 이를 또 바꾼다는 얘기지.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얘는 바꾼 거를 다시 원래대로 입듯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뭐다 배웠습니다. 이제 성질까지 다 배웠고요. 이제 우리 계산만 이제 남아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면 복소수 z를 2 플러스 i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얘는 곱하기고 얘는 더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곱하기는 뭐였지, 얘들아?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었지? 이거는 꼭 기억하자, 얘들아. z 더하기 z는 앞에 거의 두 배고, z 곱하기 z 반은 앞에 거 제곱 더하기,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제 우리가 사용되는 식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히 암기해 주셔야 되겠네요. 알겠죠? 얘는 a가 2고 b가 1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z 곱하기 z 반은 a제곱 4 더하기 1이니까 얘는 5가 될 것이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개 이렇게 더하는 거는 앞에 거에 두 배니까 2a잖아. 그치? 4. 답은 얼마가 된다? 20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지. 됐어요? 자, 1 플러스 2i가 이럴 때 이거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하면 z가 이거니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ez라는 거는 뭐니? 여기다가 몇배 하는 거야? 두배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두배한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 2 더하기 4i가 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거기다가 z반을 더하는 거는 이거를 z반이니까 더하기 1 마이너스 2i를 더하는 상황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3 더하기 뭐 2i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자, 익힌 문제 1번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z가 뭐일 때 얘들아? 실수일 때. 실수라는 말은 그럼 이 말이 딱 왔을 때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게 뭘까? 아, 허수 부분이 뭐가 되겠구나? 0이겠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야. 뭐 이렇게 무엇일 때 A일 때라고 하면 그 A일 때라는 조건 자체가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담고 있는 뜻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일 수 있겠죠. 추가 내용을 좀 얘기를 하면 이런 뜻이라고 보면, 어떤 뜻이라고 보면 되냐면 얘들아, 이거를 제곱하고 i를 곱한 게 실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실수가 된다라는 거는 당연히 뭐지? 허수 쪽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만이 실수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허수 쪽이 0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여기를 봤을 때 i를 좀 곱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i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허수가 0이 되려면 여기서는 뭐가 돼야 돼? 실수가 돼야 되겠지. 여기서 실수가 i를 곱하면서 뭐가 되니까? 허수가 되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 실수는 과연 뭐냐? x제곱 빼기 9. 이렇게 바로 풀면 답이 그냥 x는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실력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모든 식을 다 나열하고 정리하고 정리해서 푸는 것은 물론 좋아요. 그래서 틀리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굳이 필요 없는 식을 내가 풀어내고 또 정리하는 것에 내가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 골라가지고 그것만 모으면 계산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암산으로 바로 내가 돼버리거든. 근데 자꾸 너네가 어떤 걸 키워야 돼? 자꾸 그렇게 암산하면서 이렇게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알겠어요? 자, 얘도 한번 볼까? 마찬가지거든. 봐봐. 얘가 실수가 된대.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자꾸 우리는 그냥 단순히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얘가 실수가 된다라는 건, 아,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i를 곱했네?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에서는 뭐가? 실수 부분이 0이 되면 되는 거지. 왜? 실수 부분이야만이 i를 곱해서 허수로 바뀔 거니까. 되니? 그러면 여기서 실수는 바로 뭐냐고. 앞에 거 제곱한 얘하고, 그래, 안 그래?
뒤에 거 제곱하면 뭐하고? 얘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히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다뭐 이거 막 제곱하고 i 또 곱해주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봅시다, 다음. 2번. 두 복수수가 서로 같을 조건이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두 복수수가 서로 같을 조건은 쌤이 뭐 굳이 해주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해보세요. 뭐만 하면 됩니까? 당연히 실수 파트하고 허수 파트만 이렇게 정리해서,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뭐 4가 되고 얘가 3이 되면 되겠지. 그치?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정리할 거 없이 바로 보면은 얘는 실수 파트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얘는 허수 파트고, 얘 실수 파트, 무슨 파트, 허수 파트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실수 파트는 여기서 이렇게 곱해지면서 x가 될 것이고, 여기 이렇게 곱해지면서 플러스 2y가 4가 되는 거고, 그렇죠? 허수 파트는 i만 빼면 됩니다. ex, i 빼니까, 여기서도 i 빼니까 마이너스 y가 3, 연립, 끝. 이런 식이에요, 그냥. 오케이? 응.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뭐 해줘야 되겠니? 유리화 시켜줘야 되겠지? 그럼 이거 유리화 시켜주려면 얼마, 뭐 곱해야 돼? 1 플러스 i 곱해주는 거지. 그럼 1 플러스 i 곱하면 뭐가 되는 거지? 2야, 2. 뭐라고? 2. 뭐라고? 2. 그쵸? 여기도 1 마이너스 i 곱해주는 거지? 그럼 여기도 뭐가 생기는 거니? 2가 생기지, 그래, 안 그래? 자, 정리해보면은 이 얘기거든?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이제 많이 하다 보면은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러면 이런 거는 분수가 이게 똑같잖아. 어떻게 하면 되겠니? 2분의 1로 끄집어 내버리면 되겠지.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돼, 안 돼요? 그러면은 쌤이 처음이니까 일단은 친절하게, 쌤은 친절한 쌤이니까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2분의 1은 어디로 가면 돼? 넘어가면 되겠지? 넘어가면 되겠지? 그럼 몇배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을 여러분들이 암산이 안 되면은 연습 계속 하면서 암산하시면 되고요. 이 정도 수준을 암산이 되면은, 근데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어? 여기서 2 남네? 어? 여기서 뭐 남어? 2 남네, 그거지. 응? 그러면은, 아. x에 1 플러스 i와 y에 1 마이너스 i는 두배 1로 가주면은 뭐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와버리면은 뭐한 두세 줄 가는 거뭐 그냥 빨리 갈수 있지. 별거 아니잖아, 이런 거.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응. 무슨 이해 되지? 해보세요. 열심히.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88번 한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엄마야. 자, 188번 한번 보면, 두 실수 XY에 대하여, 이것이 이거라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들아,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니? 얘는 이거의 켤레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다시, 얘는, 이거의 켤레야, 그치? 이거의 켤레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뭐가 돼야 돼? 얘는 5 더하기 y 빼기 3y가 돼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죠. 됐나요? a의 켤레라는 말은 a의 부호를 뭐 하는 거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지붕 아래에 있는 이거의 부호를 바꾸는 거. 지붕 아래동네에 있는 이거의 부호를 뭐 하나 바꾸는 거. 그게 바로 얘란 얘기지. 되죠? 그러면은 이거 지붕을 떼면은 어떻게 하면 돼? 지붕을 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이거 부호를 바꾸면 돼.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누가 지붕 뗀이 친구가 그냥 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별거 없어요. A 바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붕 아래에 있는 애 부, 허수, 허근의 부호를,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 됐지? 자, 189번 한 문제만 더 풀고, 퇴근합시다.
자, 이것을 만족할 때 이거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말이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보면, x-3이라는 친구가 누구야? 마이너스 y지. 얘가 실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실수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y. 그럼 x 더하기 y는 뭐란 얘기야? 3이란 얘기지. 그 다음, 4xy가 뭐란 얘기니? 4. 그치? 맞아요? 그럼 xy는 뭐란 얘기죠? 1. 이거 뭐 그냥 단순한 곱셈 공식이 무슨 문제? 변형 문제. 이렇게 되겠지, 그치? 27 빼기 얼마니? 9. 답은 18. 됐어요?